네, 인수위원회 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일정과 업무 추진 사항 그리고 분과 간의 협조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외교안보국방분과에서 방위사업청 업무 보고가 있었고 오후에는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원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 하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AI 기반 One Government, One 플랫폼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원희리 수석 대변인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만듭니다. 기조 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들의 의견이 수렴 조율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동산 TF도 구성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 1분과 전문 실무위원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제, 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들을 검토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금융권과 협의한 만기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요. 그리고 원희리 수석 대변인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더 자세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안 대표님께서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얘기하면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손실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됐었고, 예. 사실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실 규모 파악하기 전보다 전에 먼저 지급을 하고 정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예. 안철수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는 전체 예산 규모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손실 뭐죠?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뭐 그 보장책이나 지원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 그 뉴스 김하빈 기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은 총재가 지명이 되셨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당선인 측의 입장을 청취해서 인사를 결정하셨다고 했지만 이번에 추천한 바가 없다고 공지를 하셔서요. 그러면 내부에서
논의가 잘 안 된 건지 여쭙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인수위 소관이 그러니까 저희 인수위 대변인 소관이 아니어서요. 당선자 대변인실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정무사법행정분과에 그 이전에 공약제로 여성혐오 표현을 썼던 부산대 정승윤 교수가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확인 중이죠. 예. 그 임명된 거는 임명된 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에 대한 그 검토가 있었는지 그 후속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인 중입니다. 예.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홍현주 기자입니다. 원래 오늘 오전에 병무청 업무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 연기가 되고 방사청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걸 저희가 기자 공지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제 제가 발표를 할 때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취합된 안을 가지고 그 일정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취합된 이후에 그 해당 분과에서 뭐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 순서를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뒤로 밀렸거나 바뀌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예, 기획조정분과에 내셨을 때랑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결정을 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고 뭐 바꾸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부 조직 개편 TF 관련해서 그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수석 비서관 폐지, 뭐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관련해서 좀 조직 개편, 청와대 조직도 개편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함께 논의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다루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뭐 물론 아마 그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 돼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TF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청와대 조직 같은 거는 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당선인의 그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MBC 신서아입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이 이제 오늘 오후에 곧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민생경제 TF 회의가 있잖아요. 예. 오늘 회의에 좀 안건 같은 건 뭐고 어제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50조 원 추경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오늘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지나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말 그대로 민생에 관련된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의료 방역 분야가 아닌 그 민생이나 소상공인 지원 뭐 그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먼저 다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는 아마 오늘 끝나고 서면 브리핑을 따로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얼만큼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거를 취합을 해서 서면 브리핑이나 혹시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그 당선인 쪽일 수도 있긴 한데 오전에 당선인 대변인님께서는 그 시진핑 주석 통화 추진을 당선인 신분에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보도가 지금 추진을 예. 한다고 돼 있어서 혹시 그거는, 인수위 차원에서 예 그거는 인수위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마 당선인 대변인실로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김현입니다. 그 오늘 기재부랑 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등을 예. 발표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인수위 쪽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나온 이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온 완화 방안에 대해서 그 아침 간사 회의 때 저희가 그러니까 완화 방안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인수위 측하고 의견 조율이나 논의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원희리 수석 부대변인께서 다음 브리핑을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입니다. 먼저 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너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질문을 좀 미리 주신 것부터 전화나 문자로 주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먼저 신속하게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FT, TF 기획조정 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 분과와 정무사법행정 분과가 함께 협업을 합니다. 정무사법행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행안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간 ICT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하여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과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이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1. 전면 공개 2. 전폭 개방 3. 정보 연계 궁극적 목표는 통합입니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감 증명을 띌 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고 개인 인증을 해야 하는 현재의 불편함이 이것이 완성돼서 한 단계로 줄어든다면 어떠한 연계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형성의 과제는 각 정부 부처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무한정 개방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그 기준과 범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 TF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합니다.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과제입니다. 완성되면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현재 금융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돼서 공공 데이터가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현재는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페이퍼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감 증명서 혹은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전입 세대 증명원 같은 이런 서류들이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디지털 정보화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쳐 있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를 구성을 했고 이분들이 민관 합동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설명이었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대변인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중첩되는 거 빼고 좀 속도감 있게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처럼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기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정리된 내용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페이지, 방금 전에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니까 곧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련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통일부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폐지는 없습니다.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기능,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 기능을 되찾도록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안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수위의 과학기술 교육 분과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인수위 분과의 명칭과 정부조직법 구체적인 내용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한다라는 구상이 인수위에서 방향이 잡혔는가? 검토 단계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 조직 TF가 가동됐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와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어떻게 됐는가? 경제 1분과와 기조 분과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역시 정부 조직 TF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계속 검토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나가는 점은 이 미확정 보도가 너무 많이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 국장 한 명과 과장 한 명 파견 추천이 됐는데 인수위가 국장급 파견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다. 거절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고 현재 공정위에서 실무위원을 파견받아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파견된 공정위 관계자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수위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오늘 일정 확정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동결, 원전 가동률 상향 동의 논의가 있었는가? 자,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자원통상부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답변입니다. 원전 가동률 관련 탈원전 폐지 공약의 기조 아래서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 분과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음 국방부 업무 보고 사후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추진한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었는가?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이라 하면은 FTX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외교안보 분과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한다라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유명무실에 있는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둘째,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한다. 이 이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결정이 언제쯤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항체 검사는 1천 명 수준이고 모집단이 이 모집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님의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그리고 기저 질환 유무별 샘플링의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확대해서 항체 검사를 늘리면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 지금은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계획입니다. 이 질문도 또 주셨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외교안보위원들과 오찬을 하실 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로 규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어제 오찬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실패 원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조금 주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기자님들의 질문이 워낙 다양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권리 예산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그 답을 좀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입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를 이각범 교수가 담당했다라는 보도에 대한 확인 조척입니다. 잠시 뒤 이루어질 취임준비위원회 브리핑에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2차 추경 국채 발행 없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재정당국이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재부 업무 보고가 내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와 방문진, 여기는 MBC를 의미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방문진 방심위의 업무 보고가 제외됐다라는 제외가 확정됐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업무 보고는 내일 오후로 결정 예정이 돼 있고 공영방송의 방송과 편성에 대한 업무는 인수위 업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사의 경영 관련 사항은 업무 보고 대상입니다. 과학기술 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를 받을지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 조정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좀 전에 신용현 대변인께서 해주신 내용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 공통사항입니다. 힘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발표하고 있는 안을 포함하여 인수위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 조정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아까 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무분과에 있는 모 전문위원께서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때문에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촉이 되셨었는데 또 인수위에 발령이 났다라는 그 질문을 아까도 주셨는데 본인과 그 분과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읽겠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대선 과정에서 사법 공약 준비 실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선대본부 활동 시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본인은 시종 반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수위의 주요 사법 공약의 틀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분으로 분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한테 받아서 준비를 한 그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쿠키뉴스 최기창입니다. 혹시 오늘 TF 3개 공개하셨잖아요. 네. 거기 그 위원장 TF급 장을 혹시 어떤 분들이 맡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관심에 높은 분야에 대한 TF를 인수위에 구성한다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TF 팀장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예, 그런 식으로의 인선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 TF의 경우에는 경제 2분과가 메인이 될 것이고요. 거시경제 금융과 이런 것이 다 돼 있는 그 경제 1분과 그리고 또 여기도 역시 민간 전문가들 같이 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인수위의 국정 과제 선정으로 완결할 예정입니다. 네,
그 디지털 TF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기조가 키를 잡고 정무라 과학 과기 분과가 이걸 협업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뭐 막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적 인선 구성이 그러면 뭐 겸업을 하는 건가 아예 그 구성원들을 새로 임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추가 부수적인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잠시 그 자료를 좀 보고선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그 두 개 분과하고 그리고 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하려면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민간 ICT 전문가들이 그 명단을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반반쯤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민관 합동으로 TF가 구성이 돼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안을 이제 만들려고 시작하는 단계 지금 여기까지가 돼 있습니다. 더 질문 없... 예. 아, 네. 오마이뉴스 박형광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통일부의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어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현 통일부의 좀 문제점이나 정책 방향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통일부에 대한 문제 인식은 이 남북 문제에 대한 그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 업무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통일부는 거기에 시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인수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부의 그 되찾아야 될 기능은 무엇인가?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통일부의 업무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인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뭐 폐지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부는 통일부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원칙 아래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 통일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 예를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잠시 뒤에 통일부 업무 보고가 끝나면 통일부 업무 보고 저희 브리핑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3시에 저희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브리핑이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아 지금 벌써들 다 도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저는 저희는 나가서 더 추가 질문을 받으면 되고요. 대통령 잠시 좀 쉬셨다가 기자 여러분들도 이어지는 브리핑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수석제 페이지 관련된 질문 관련해서 소관이 이건 청와대 이전 TF 아래 있는 이 분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고 그런데 민정수석실 페이지는 공약으로 일관됐지만 수석 비서관제 페이지는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음을 어제 알려드림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